좀 칭찬하는 거야? 뭐 두께에 따라서 이상하게 들리네. 자, 정원을 해보자고. 정원은 해묘미에 뭔 짓을 하는 거야? 사유축은 명확하잖아, 그치? 열매 익히겠다는 거야. 그러면 정원은 해묘미에서 뭘 하겠다는 거지? 해묘미를 이제 수렴하고 단단하게 하고 뭉치게 하고 이렇게 그런데 정리정돈하고. 해묘미에서는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정화 자체의 강도는 굉장히 약해. 고로 굉장히 미약한 힘으로 해묘미의 성장을 약간만 조정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마치 이제 병화같이 되는 마치 처음 거고. 듣는 사람 뭐야 이게? 마치 정이지만 병처럼 작용하는. 아, 그래서 그렇지. 유치원 선생님이 나오는 게 어린애들을 정묘가 그렇지. 엄청나게 선생이 많아. 정체. 저도 정묘가 할 선생님. 거 같아요. 왜냐면 잘 생각해. 해묘미 뭐 다들 60간지 안 읽었어. 그죠? 다들 60간지 안 읽은 거야. 그렇지. 안 읽으니까 지금 여기서 감탄사, 딱 이게 여기서 감탄사를 했다! 그러면 아, 공부 안 했다, 이거야. 읽어도 까먹어요. 읽어도 감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 그 기억할 거는 뭐냐면, 정화가 해묘미를 조절하는 중력작용의 힘이 약하다는 거야. 약하게 다스리는 거야. 고로 굉장히 살기가 적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되는 거지. 만약에 살기 강하게 정사유축으로 해버리면 이건 물질 본능, 물질 지향적으로밖에 안 되는 거야. 정사, 정유, 정축은. 물질 지향적인 거지. 정사유축. 그런데 정해, 정묘, 정리는 성장을 조절하는 거지. 그것도 극히 미약한 힘으로 부드럽게. 하지만 정화 입장에서도 지랄 맞는 공간이지. 왜냐면 지는 물질 지향적이고 싶어. 원하는 건 물질 지향적이야. 하지만 물질 지향적 대신에 꼬맹이들이나 관리하고 있으래.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 정화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지가 원하는 게 아니야. 저는 사유축 깔고 정묘잖아요. 그러면은 묘를 굉장히 강하게 다루겠네요. 사유축 깔고 정묘니까. 묘를 돈으로? 묘를 돈으로. 당연히 사유축 입장에서 묘목이 없잖아. 그럼 미천이 없는 거야. 사유축한테 그냥 사유축 짓거리만 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냥 도박이나 하고 한번 망하면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묘목을 보충하잖아. 그 사유축이 계속 나오는 거야. 쉽게 말하면 팝콘을 튀기는데 묘목이 없으면 더 이상 튀기 이렇게 한번 튀기면 끝나는 거야. 그건 한번 보도나면 망하고 더 이상 재기를 못해. 근데 묘목이 있잖아. 재기를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 묘목은 굉장히 중요한 명분 역할이야. 나와셔도 정묘가 시에 있다고? 저주하시는 몇번 거예요? 망하셔도 되겠는데 지금 운동상으로 저주하시는 거예요? 울며로 저주하는 정말 시 써가지고 망하면 너무 늦게 망하는데. 아니지, 이제 46살 때부터 생각지도 않은 묘목을 사유축에서 공급받는 거야, 공급받는 거야. 이제서야, 이제 좀, 돈 걱정 안 하고 살겠네, 이런 개념이라니까? 이건 진짜 개묘년 되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 경제적으로. 그 묘가 아직 나이로 안 왔지만 개묘년 된 것만으로. 신기하네. 이게 미천이라고 생각하면 돼, 미천. 이 묘가 없는 사유축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뭘 건데. 반대로 해묘미가 저기 경금이나 신금이 없는 해묘미는 아무짝에 필요 없는 거야. 잘 생각을 해봐. 그래서 저것들이 계속 실타래처럼 이어져서 연결되는 거지. 어느 하나가 딱 끊어져 이런 건 전혀 없어. 존재할 수가 없어. 계속 이어지는 거지. 이제 아니 적어도 나를 만났으니 편하게 살아야지. 그러길 바래 항상. 응? 그래서 열심히 나도 열심히 무료로 가르쳐 주잖아. 아낌없이. 그러니까 대신에 정해묘미는 정화 입장에서는 생뚱맞는 거야.
좋은 게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정 헤매면 생뚱맞은 짓을 할 가능성이 많아. 왜냐하면 그 본성이 사유축에 올려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정해, 정묘, 정미의 간지를 가진 그 사람들의 행동을 잘 관찰을 해보라고. 뭔가 어색해, 안 맞아, 욕처먹기 좋아. 욕처먹으면 상담으로도 많이 와요, 그죠? 정희묘미가 보면은 상담이 되게 많아, 고객층이. 약간의 어떤 피해망, 이게 확장을, 의미를 확장해보면 피해망상이 있는 거지.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쟤는 왜 저렇게, 저 주위 사람들은 왜 저렇게 반응해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고. 피해망상 쩔더라고. 아, 피해망상이 쩔어? 제가 정민데. 아니 근데 정민은 낫죠. 그렇죠, 정민은 낫죠. 그게 이제 시절인데. 급포장. 정민은 다르죠. 그렇지. 급포장. 해면은 성장하는 거고 여기는 이미 4, 5미로 이미 열로 바뀐 상태고. 쩔지 않아. 피해 망상 쩔 필요 없어. 쩔지 않아. 왜냐면 정민은 틀려요. 많이 틀려. 아까 그 우리 그 개사 이거 질문했었잖아요. 마찬가지지. 개사는 이제 시절이 훨씬 사회적으로 볼 때 좋은 거지.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지금 설명하는 건 삼합을 기준으로 간지를 설명하는 거야. 시절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개축이다 그러면 시절이 좋다 나쁘다? 나쁘잖아. 그치? 이런 개념을 항상 이해를 해. 항상 기준을 생각해. 내가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이 표현은 뭘 기준으로 한 거지? 아, 궁위를 기준으로 했네. 아, 월지시공을 기준으로 했네. 아, 삼합을 기준으로 했네. 어, 뭐 이렇게 간지 합으로 기준해. 간지의 계절을 기준으로 했네. 다 틀린 거야. 그걸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저거를 틀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지 스스로 다른 기준으로 설명하면서 그게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는 칠푼이들은 상대가 틀렸다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런 칠푼이들 있잖아. 죽어라 지만 맞고 나머지 다 틀렸다고 하는 거. 그 기준이 틀린, 기준이 다른 것 뿐인데 상대가 틀렸다고 해버리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 가수 솔비가 정묘일주인데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개, 이런 개, 개 해명에는 육체 활용이잖아. 입, 손, 발 이런 거 활용하잖아. 그냥 글그림 뭐 이런 거잖아. 그지? 근데 개 사유축한테 그거 하라고 그러면 하겠어? 안 하지? 젬병이 되는 거지 이제. 개 해명은 그냥 다 성장하는 거 성향들이잖아. 그지? 성장하니까 자꾸 손발을 쓰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글리든 그림이든 말이든 뭐든 그런 것만 쓰는 거지. 근데 개 사유주한테 그런 거 쓰면 이거는 총칼 들고 설치는 거야. 바로 다다다다다 쏴 죽여버리는 거야. 정원이 그지? 정원이한테 건 정원이 건들지 마. 언제 총을 날릴지 몰라. 문동은 파이팅. 정라범이는 사주를 봐주고도 친절하게 안 하면 나중에 후원이 두려운 느낌? 옛날에 상담 왔는데 막 트집 잡더니 나중에 막 경찰 부르게 만들고 그런 진상들도 있다. 그건 미친놈들도 있다. 55분 되면 말해. 지금 몇 번이야? 47번. 어디 가있지? 모토라면? 모토는 이노솔 신자지 있잖아. 이 개념 잡기 참 힘들어. 하지만 무토가 신자지는 기본적으로 무토의 속성이 안 맞는 거야. 왜냐면 무토는 공명정대야 돼. 왜냐면 지구 터전이고 모든 이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해야 돼. 고로 무인 무술이 훨씬 공명정대하지. 근데 무신 무자 무지는 사리사욕계 개념이야. 장사사업 꼭 사리사욕 나쁜 개념이 이제 그럴 정도의 나쁜 개념이 아니라 신자진이라는 어둠을 흘러가고 단체를 싫어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무신 무자 무지는 사업적으로 갈 개인 장사나 사업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잖아.
나는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내가 봐도 좀 모질하긴 해. 왜냐면 나도 이렇게 무신무자 무진으로 좀 해야 되는데 내가 무인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공적인 데 흥미를 갖는 거지 푼돈에 흥미가 없어. 아니 큰 돈은 관심 있거든. 그냥 단지 푼돈만 관심 있거든. 오해는 하지 마.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이 막 이렇게 짤짤하다 이런 느낌이 들면 굉장히 내가 싫어. 그냥 뭔가 잘자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무토로서의 작용을 하려면 인호수라고 배워야지. 그래야 지구 공명쟁대한 지구 터전으로서의 무대를 제공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꾸 나는 인호술로 키워주려고 하는 거야. 인호술로 내가 나서는 게 아니라 인호술로 무토 위에 여기 감목들을 등장시키고 싶은 거지. 그런데 그런 호의들이 가끔 개차반 되니까 이제 짜증나서 이제 뭐 다 퍼주고 빨리 끝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뭐 무신자지 개념 잡히죠? 무토가 신자니까 사적으로 돼버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밝아야 될 무토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무신 좀 개인 장사, 문방구 뭐 이렇게 뭐 여행업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야. 문자 무슨 장사 사업 이런 물질 취향적으로 된 거야. 물질 취향적. 오히려 인호술보다 훨씬 물질 취향적이 돼 버리는 게 무신, 무자, 무진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또 기토는 해묘미 이러면은 기토의 똥꼬 아픔이 느껴져야 돼. 그렇지? 해묘미는 끝없이 성장하려고 그러잖아. 기토는 내부에 시종자를 품고 배양하려고 하는데 해묘미가 계속 기토를 찢어버려. 기해, 기묘, 기미 이런 배합은 사실은 불편하지. 기토 입장에서는 내가 뭐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품을 했더니 밖으로 계속 해묘미가 성장하게 또 난리치니까 그 입장이 애매하잖아. 어떡할 거야. 기토는 지키고 싶은데 해묘미는 버리라고 해버려. 돌아버리는 거지. 그런데 기사회촉은 뭐가 문제지? 이기적이지. 저기 있다 여기 기축. 응? 그런데 그 무토 만나서 그나마 많이 좋아졌지. 그 사리사욕. 개가 쳐다. 자꾸 퍼버려야 돼. 기축에서 발전하려면 다 버려버려. 무토 대운. 하고 버려버려. 그럼 분명히 다시 들어. 대운이 바뀌었고 이제 무인 선생님 만났고. 그래서 알려주는 거다. 공부하는 방법을 사람들한테. 너무 좋다. 자꾸 퍼줘야지 기축에서 돈이 들어. 기축을 기축은 품자나 절대 돈 안 들어. 팁을 많이 주는 거 같아. 팁이야? 공부팁. 다 퍼버려. 나는 앞으로도 다 퍼버릴 거야. 왜? 다 퍼버려도 실제로 통변하라고 그러면 못 해. 그러면 다 퍼준다고 하나? 응? 다 퍼준다고 하냐고 모르잖아. 저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뭐랄까 음식점을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공짜로 그냥 음식을 주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짜로 줄 수밖에. 아 선생님 말씀을 마음 커지면 알아서 와. 10배 와 10배 시키고 싶어도 안 되는 작전대로 안 된다고? 안 돼. 작전대로 안 된다. 저절 지키려고 해봐라. 난 다 풀어버릴 거야. 내가 다 풀어버릴 거야. 뭐 할 거야? 지킴 뭘 지켜? 그러니까 그런데 기사회축의 단점 뭐라고? 방금 기억할 거는 사리 사역을 아마 발전이 안 돼. 그러지 온기밖에 안 돼. 기사 기유 기축은. 그래서 기유 내가 이거 이상하다고 그랬잖아. 나 시종자 품었거든. 그럼 뭐해 남들이 안 알아주는데. 혼자 놀더라고요. 기유. 그거 혼자 놀아. 기유 무서워. 지만 되게 잘난 줄 알아. 잡벅. 잡벅이지. 말 그대로 잡벅이야. 나 유금 품었어. 미사요거는 굉장히 화려한데 뭔 말 하는지를 몰라. 집단에는 막 엄청 교양 있는 척 막 여기 혹시 기유 없지? 있어도 말 못하겠다. 일간의 신금만 있어도 되게 잡복이시만. 일간 신금? 네. 여자 공주. 그렇지. 근데 나는 월간 신금이잖아. 그래서 20, 16, 23세에서 얼마나 잡복했겠어?
근데 지금은 이제 임자를 지나니까 이 자뻑이 다 임자에 풀어져가지고 많이 부드러워졌지. 옛날에 같으면 무지하게 저기했지. 날카로웠지. 경 인호술은 뭐지? 경 인호술은 본인 얘기야. 저는 뭐 월간 연간 신금이고 지금. 좋은 게 없네. 아, 신신. 아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세모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계산으로 쓰는 거야. 계산. 국가적으로 자꾸 국가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시종자를 풀어내는 거를 세모로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철저히 계산해서. 그 이제 좋은 건 뭐야? 신이 있으면 천재야, 천재. 그것도 두 개나 있잖아. 아, 그 이제 저기 괜히 저기 학력 자랑하지 마. 무토도 있으세요? 무토 무토 있으세요? 무토? 신의 신축 무토 없습니다. 아, 신의 신축이요? 무토 있어요. 제 친구예요. 그러니까 신의 신축을 셈으로 쓰는 거고 신의 신미면 해계로 썼을 거고, 그지? 신축은 세무야, 신미는 해계고, 틀려? 신해는 신해는 몰라. 신축이 뭐? 신해는 신축이 뭐라고? 그러니까 경자는 뭐 역술 이런 거 하신다고 하셨는데 신해는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신해는 보통 내가 그 미용 살인 이런 말 하잖아. 머리 그래가지고 계속 살인. 이거 이제 망나니 문신 망나니. 이 옛날 신금이. 옛날 신금이 고대는 뭐였냐면 이야기를 겪었잖아. 갑을병이 짜였잖아. 이 얼굴에 죄인 이런 거야. 죄인. 이 신금이 갑진년에 미용실 하는 그래서 그래서 신해가 문신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오면 망나니 막 돌려. 그래서 저게 잘못 돌리면 망나니 칼춤이 돼가지고 살인이 되는 거야. 근데 신의 신축을 이제 신축을 신의 신축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로 축토 속에 있는 도둑놈을 잡는 거야. 이 두 개를 계산하고 이 축토에서 도둑을 잡는 거야. 그래서 세무사, 세무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근데 미토에서는 그런 게 안 나와. 왜 회계가 되냐면 미토는 해면이잖아. 축토는 사유축이잖아, 그치? 사유축이라는 거는 물질이잖아, 물질. 그래서 세무가 되는 거야. 회계라는 거는 성장 과정을 정리 정도로 하는 거야. 회계는. 세무랑 회계는, 틀려, 서로. 물상 자체가 틀리다고. 저쪽은 이제, 그, 물질이 가득한 곳이지, 신의 신축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여야 돼, 사실은. 그렇다고 또 우리가 뺏을 거라고 기대는 하지 말고 안 뺏길 것 같아. 계산 절제는 절대 안 뺏기고. 자, 경 몇 분 남았지? 56분이요. 자, 빨리 해보자고. 신만 하면 돼, 그지? 네. 경 인호술은 뭘 하겠다는 거야? 경금이라는 열매를 인호술로 확장하려는 거지, 그지? 네. 저기에는 특히 물질 지향적이야. 병이 병호 병들은 물질 지향적이라고. 병금이랑 열매잖아, 그치? 그게 무슨 물론 공적 개념이 있지. 여기 뭐 변호사니 뭐 이런 개념도 들어가는 이유가 경금이라는 거를 화기로 조절 통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 그치? 근데 경신자재는 이건 지랄 맞지. 정반대야. 경인호술은 경금이 인호술로부터 이쁨을 받아서 점점 열매를 완성해가는 과정이야. 그치? 경신자재는 정반대로 지가 가진 거를 풀어내야 돼. 얼마나 억울해. 경금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냐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경신, 경자, 경진에 칠릴레, 팔릴레가 많은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베풀고 싶지 않은데 이상하게 자기 시종자가 자꾸 뜯겨져 나가고 있거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 간지가 딱 사막으로 묶어서 보면 아, 경진, 경자, 경진은 억울하겠네. 나름대로 피해 망상이 있겠네. 이렇게 느껴지. 왜냐면 근본적인 시절이 틀려먹었잖아. 화기를
필요로 하는 경금이 신자진하고 했으니까 자기 또 희생할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도자도 없지, 또 시절도 잃었지,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라고.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희생 봉사하는 선생, 교육자, 뭐 종교 철학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신해로 풀어내는 것 같고 경자로 풀어내는 거 많이 틀려요. 경자는 억지로 풀어내는 거야. 왜? 경금은 여름에 있잖아. 하지만 신해는 적절하게 해수의 금수로 저기 가을 겨울로 적절하게 풀어내는 거야. 그냥 제가 두 사람은 너무 실망을 할 필요는 없어. 그 적절히 풀어내는 게 많이 틀리잖아. 경자랑 신해랑, 그죠? 신금은 해묘미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성장만 하려는 해묘미를 신금으로 정화처럼 조절하는 경우지. 그러니까 싹둑 자르고 한약재가 나오고 문신이 나오고 칼잡이가 나오고 미용이 나오고 이발소가 나오고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야. 해묘미 잘하는 걸 계속 정리정돈하는 속성이야. 그러니까 저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게 뭐지? 마케팅, 시장조사, 이게 왜 이런 게 나오지? 왜? 누가 제 답을 해봐. 왜 신해묘미에서 마케팅 같은 게 나와? 정리 아니 그 저기 데이터를 정리정돈하는 그렇지. 그 통계를 쉽게 말하면 해묘미라는 움직임을 신금이 표적으로 탁 찍어서 정리하는 거야. 해묘미는 계속 변화하고 아까 뭐라 그랬지? 계속 변화하고 불안정하고 이동하고 그 정해진 물형이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거를 신금의 핀셋으로 딱 찍어가지고 그 움직임을 딱 정돈하는 그 순간에, 그지? 그거를 기토에 축토나 미토에 딱 정확하게 집어넣는 거야. 그게 뭐지? 그게 시장조사 뭐 이렇게 정치 그 뭐 대통령 선거할 때 선거조사 이런 것들 다 그런 거야. 근데 그 해면면만 있을 때는 정리정돈하는 개념은 없어. 그냥 취하려고 하는 거지. 하여튼 무토나 기토가 있어야 그거를 안정적인 학력이나 뭐 어떤 터전 이게 지금 말하는 어떤 공적인 개념으로 활용하는 거야. 이해되지 뭐지? 무토가 있으면 훨씬 더 공적으로 바뀌잖아. 그치? 임 했잖아? 개 했지? 신사회축은 신사회축의 핵심은 뭐냐면 신금이라는 오래된 시종자를 사회축이라는 새로운 시종자로 돌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신사회축하니까 마치 신금과 사회축이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야. 둘이 안 어울리는 관계들이야. 왜냐면 신사는 특히나 서로 안 어울리는 거야. 왜냐? 신금은 딱딱한 놈인데 사화는 꽃 피었다? 둘이 어울려? 안 어울리지. 신사회축이 어울릴 것 같지만 안 어울리는 거 아니지, 둘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그게? 신과 사화, 신과 요화, 신과 축은 별로 함께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지. 물론 신사에서 해외로 가서 4, 5, 미, 신, 6 가서 동질화되는 거지. 하지만 신금의 속성은 지 혼자 노는 시종자야. 그치? 어느 순간에 분리하려고 그런다고. 세포 분열하는 거야. 쉽게 말해 세포 분열. 이해되죠? 무슨 말인데. 그러니까 동질성, 동일한 물형을 가졌으면서도 함께하기 싫어하는 거야. 서로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으니까 떨어지려고 할 거 아니라고. 신금은 사화에 침투만 한 거야, 시작. 그래서 사화가 점점 사오금이 신육까지 가면 신금과 육금이 동질화가 되는 거지. 동질화가 되는데 이 동질화가 된 거는 서로 똑같으니까 같이 쓰려고 안 할 거 아니라 그럼 서로 떨어지는 거야. 복음 개념. 그 복음인 개념이기도 하고 이제 마치 세포 분열하는 거죠. 혹시 빨리 이제 질문을 해봐. 혹시나 뭐 있으면. 나 이거 이렇게 많이 걸리는 거 모르겠다.